대충.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야식 먹방 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매콤한 게 땡겼어요. 둘 다 빨간 음식인데요. 오징어 볶음, 오복하고 옛날 떡볶이의 조화를 백반과 조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뭐부터 먹지? 먹을 거 뒤지게 많네, 오늘. 오복부터 한번. 오징어 볶음. 아, 맛있다. 매콤하네요. 말하다가 목에 오징어 볶음 걸릴 뻔했어. 한우국 해가지고. 이렇게. 오징어 볶음, 여러분, 제육볶음처럼 밥이 너무 맛있어요. 메인보다 밑반찬이 더 눈에 가네.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밑반찬을 상당히 혜자스럽게 줬는데,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닭강정인가? 오뎅 아닌데? 오뎅이 아니고,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파는 무슨 싸구려 닭강정 맨날. 문방구에서 파는 닭강정 아는 사람 있냐? 우리 때는 그런 거 팔았는데. 야, 근데 진짜 오복. 아닌데? 무슨 뭐 콜밥 같은 거 비슷한 건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밥이 공교롭게 여기 야식집에서 빨간색으로 왔거든요. 빨간색 밥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나? 이건 여러분들 제가 추가한 건데, 고등어 구이에요, 고등어 구이. 맛있다. 생선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타지역 가니까 생선구이 무한리필이 있던데, 대전엔 없더라고요. 비트밥이 이래? 아, 비트밥이 여러분들 좀 빨간 거예요. 이건 감자네, 감자. 요건 여러분들 추억의 옛날 떡볶이인데 그냥 제가 빨간색 먹고 싶어서 시킨 거예요. 와, 옛날에 그 맛이다. 급식에서 나오는 떡볶이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유치원이나? 교회나? 맞아. 제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교회를 가면 항상 이런 떡볶이 맛이 났어. 와, 무슨 감성인 줄 알 거야. 교회 떡볶이 감성. 교회가 항상 이제 떡볶이를 간간히 해줘요. 풍족하게. 요 맛이 나지. 아, 맛있다. 고추장에 케첩 베이스야. 하여튼 정겨운 맛이네요. 와, 오징어 봐. 미쳤다. 이 집이 되게 잘하네. 이 와중에 리뷰 이벤트로 계란 후라이 두 개를 받았는데 요것도 한 움큼 그냥 원샷 때립니다. 이야, 맛있다. 노른자인데. 아, 빨리군. 계란은 요즘 반숙이야, 반숙. 오늘의 메인 오복을 먹습니다.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요거는 무생채. 맛있어. 요거는 오뎅볶음. 고등어
유명하고 여러분들 인기 많은 생선이 뭐예요? 삼치 같은 건가? 꽁치는 뭐 별로 안 먹는 것 같고 횟집 그냥 스키고 가장 많이 드시는 생선구이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기인가요? 갈치? 갈치? 갈치는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구이집이나 이런 데는 싸긴 한데 이면수요? 이면수 구이도 맛있지. 굴비요? 굴비나 그 조기 보면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에서 옹고집인가? 어떤 자린고비 새끼 한 마리가 여기다 매달아 놓고서 먹는 짤 생각나네. 갈치 위에 카레가루 뿌리면 더 맛있어요. 어쨌든 뭐 저는 생선구이 엄청 좋아해요. 회는 안 좋아하는데 요 살 있죠. 요거 딱 지금 뭐 뜨끈하진 않아요. 밥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습식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뭐 야식집에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아, 맛있다. 밥이 조금 남았는데요. 딱 오징어 볶음이나 제육은 이렇게 한번 비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아까 계란후라이 하나 살렸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뭐 생략하겠습니다. 요갬성으로. 이야, 맛있겠다. 아, 냄새 진짜 끝장난다 진짜. 오, 맛있겠다, 맛있겠어. 요갬성. 와. 여러분들 아는 맛이라서 더, 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빨간 이 오복. 아. 불맛까지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와, 밥이 빨가니까 이것도 진짜 빨갛네. 별로 비비질 않았는데. 끝. 아우, 시원하다. 일단 오복부터 먹을게요. 아까 친구들 보니까 요 생선이 가장 걱정이야. 이걸 어떻게 짠진데 이렇게 밥 없이 먹냐고. 그냥 먹으면 되지, 까짓 거. 내가 한번 조져줄게. 밥 없이 먹는 거 보여줄게. 저 원래 좋아해요. 보통 이제 뭐 생선에 무조건 뭐 밥이 뭐 두세 공기는 먹어야지. 뼈가 이게 장가지가 없네요. 확실히. 그런 야식집의 고등어는 완전 생고등어는 아니야. 홈쇼핑에 파는 거 그런 건가 보네. 팩에 넣은 거. 그래도 까지는 조심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까지 먹다가 걸린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유치원 때.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밥을 한 움큼 딱 내 입에 그냥 입속에다 숟가락을 막 쑤셔 넣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꿀떡 삼키래. 그래가지고 한 번에 들어간 적은 있는데 조심해야죠. 생선 먹다 골로 가는 경우 많아요. 보통 경우에 되게 방심하다가 그런 경우 많아. 꽁치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 씹어드시고 별로 막 그렇게 위험한 생선 아니라고 하는데 간혹가다 걸리고 그 명절에 먹는 이제 동태전, 명태전
요런 거 처먹다가 갑자기 걸리면 그냥 재수 온부터 그냥 하루 일진 있고요. 뭐 그런 감성이지.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생선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크니까 좀 뼈가 걸리면은 이제 아그작 씹어먹게 되더라고요. 뼈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잠까지는 씹어먹으면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망고 주스 먹으면은 바로 빠진다고? 뭔 씹소리냐? 맞는 소리예요 저거? 왜 망고 주스야? 뭐 키위 주스도 있고 다 있는데. 생선 싫어하는 사람들이 깐따처럼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인간이라는 게 트라우마가 걸리면 안 먹어. 맞아. 사람이 노로바이러스 있잖아, 굴. 굴도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양식하는 장면 이런 거 막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굴 때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굴이 바다에 거의 뭐 그냥 청소부래. 그래가지고 그런 양식 장면 보면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생선은 원래 손으로 잡고 뜯어야 맛나는데 지금 시간에 근데 없어. 야들아, 개인적으로 뭐 생선 막 구이 백반 저도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집에서. 봐봐, 이건 뼈가 없어. 이거 봐, 뼈가 없어. 참 그냥 요즘에는 좋게 나와요. 장까지 조차도 먹게 되는데. 끝.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오징어 볶음. 진짜 옛날에 초등학교 급식에 나온 떡볶이 맛이 나. 그 파맛 나고 막 그 대파 그 약간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맛있다. 집에서 만들면 이런 맛 잘 안 나던데. 먹방이라길래 들어왔는데 원래 무슨 방송이에요? 원래 먹방이에요. 예, 약간 뭐 예, 이상합니까? 이게 맨밥에 이거 먹으니까 미친놈 같아요? 예, 여러분들 원래 먹방이에요. 예, 먹방 10년 한 사람인데.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징어 진짜 실하네요. 밥을 좀 빨리 먹어서 그렇지. 오징어가 와,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떡볶이는 어묵 육수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커.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를 못해가지고 저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예. 요 오뎅에다가 이렇게 떡 감싸서. 맛있다. 살짝 매콤한데 맛있네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먹을까요? 이 오복에 양념하고 떡볶이하고. 아, 맛있다. 요즘 불맛이 많이 나고요. 이게 좀 더 매콤한데 맛있어요. 여기 있는 반찬으로 또 다시 넘어가 봅니다. 좋아하는 메추리알 장조림이 4개가 여기 있네요. 네, 메추리알 장조림. 맛있어. 와, 근데 뒤지게 짜네. 좀 이게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와, 짜. 진짜 짜다, 이거는. 와, 왜 이렇게 짠 거야? 어, 진짜 짜. 야, 원래 메추리알 장조림 좀 달달하게 이제 소고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왜 이렇게 짠 거야? 와, 진짜 짜네요, 이거. 와, 진짜 짜요. 이거 밥이랑 먹었어야 돼. 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못 먹는 게 하나 있는데 맞춰보실래요? 여기서 깐따가 못 먹는 거는 맞추시는 분 킥푸들 아니, 없어요. 이거 너무 쉽네. 에휴, 아, 이거 보기를 니네 모르는 거구나.
아, 이게 보기가 되게 뭘안잘안 보이는 거야? 캠이 구려가지고. 아, 이게 브로콜리 1번, 2번 감자, 3번 생채, 4번 오뎅, 뭐 5번 몰라 닭강정인가 뭔가 씨부랄 모르겠어요. 피망이 아니고 브로콜리였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브로콜리인지 모르는 거구만. 뭘까요, 친구들? 오, 잘 맞추네. 맞아, 브로콜리 못 먹어. 나는 저희 어머니가 이거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브로콜리에다가 뭐 초장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삭하게 드시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이나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만 몸매 관리 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는데, 나 이거 먹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막 토악질 나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식감도 싫고 그냥 족같아. 여기 위에 부분 이거 도대체 그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 같이 생겼어. 이게 그거 같이 보여. 여러분 드시는 분한테 미안한 소리인데, 회 같은데 뭐 돈가스 같은데 막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야, 그, 뭐라고 해요? 야채 같은 거. 그거 같아요, 이게. 어우, 데프콘 머리야, 이게? 아우, 진짜 먹기 싫다. 아우, 초장까지 발라놔가지고 뒤지게 그냥 시큼한 냄새 나네. 치커리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먹어봅니다. 별이 보인다, 씨부랄. 도와줘요, 오징어 볶음. 내가 이런 야채는 먹거든? 빨리 식도 내려가야 돼. 진짜 이거, 노맛이야, 똥맛이야, 똥맛. 죄송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나 싫어해서 그래요, 예. 브로콜리 씻을 때 벌레가 엄청 나온다고요? 아, 그런 거보다 식감하고 뭔가 그 초장하고의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아. 내 입맛에만 그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드실 때막 나는 딴데 쳐다보고 그랬어, 옛날에. 네, 무리하진 않아요. 네. 아니, 저번 주에 여러분들 짬뽕 먹방 그 매운 거 했다가 무리하진 않았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아니, 못 먹는 건 여러분 도전해서는 안 돼. 요즘에 진짜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자빠졌냐. 이 와중에 브로콜리 넘어와서 그 노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재밌네요. 입대하고 첫날 저녁 짬밥으로 브로콜리 튀김 나온 거 보고 충격받았어. 군대에서 브로콜리 튀김을 줬다고? 와, 대박이다. 아, 탈영하고 싶을 것 같아. 저희 부대는 몰라요. 그게 전 사단이나 부대가 식단이 똑같을 텐데 빼돌렸나 모르겠는데 잘안 나오던데. 나오더라도 이렇게 막 탱으로 나오는데 거들떠도 안 봤죠. 요즘 군대가 뭐 여러분들 편식을 떠나서 그런 걸로 터치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징어 볶음은 다 먹은 상태예요. 양념이 진짜 아깝긴 하네요. 그냥 밥이 좀더 있었으면은 여기다 사사삭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개꿀인데. 참기름 살짝 뿌린 다음에. 끝. 자, 하나하나씩 뭐 도장 깨기 하듯이 제가 먹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요렇게 나왔네요. 네, 요렇게 반찬 5종 세트와 떡볶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술 한잔 먹게요, 친구들. 아우, 시원하다. 떡볶이. 라죽도 맛있는데, 라죽이 뭐예요? 열라면에 순두부 넣어서 해주면 안 돼. 열라면에 순두부는 여러분들 다 많이 했는데, 굳이 뭐 깐따삐아가 해서 뭐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먹는 BJ도 아닌데, 다른 사람 거 봐요. 뭐 유행하는 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꿀팁식으로, 라면 국방을 하면은 진라면에 청양고추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 근래 내가 먹어봤던 라면 중에서 최강이었어, 최강. 못 이겨, 진짜 깨미. 제가 뭐 라면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매니아는 아닌데, 수많은 여러분들하고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을 먹어본 결과 라면 중에서 그게 베스트 조합이었어요. 열라면에 참깨라면 드셔보셨나? 열려라 참깨라면 말하는 거죠? 열라면에 참깨라면이 아니고 열려라 참깨요? 그게 뭐예요? 열라면에 참깨 그 섞인 거예요?
참깨라면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런 건 모르겠네. 저번에 실패한 RTA 너구리는, 에이, 요즘 너구리 한물 갔어, 하더라. 초심 잃어가지고, 맛 뒤지게 없어. 그런 라면 종류 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새우탕. 옛날에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에 진짜 맛대가리 없어졌고, 튀김우동. 튀김우동도 뭔가 리뉴얼되고 이상했어요. 우육탕면. 뭐 이런 거. 정말 옛날에 막 국물 진하고 막 냄새만 맡아도 막 장난이 아니었는데, 많이 좀 바뀌었죠. 그 중에서 뭐 신라면 원조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 감성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저를 틀딱이라고 하지 마시고 김치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또 틀딱이라 하겠네. 아씨 괜히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무덤을 팠네. 대관령 김치라면 아시는 분들 있나요? 대관령 김치라면 아직도 그 라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관령 김치라면 다들 뭐 못 보셨죠? 예, 다들 뭐 대관령 김치라면 안 드셔보셨죠?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저만 알아서. 그 이제 김치라면의 원조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 안 나오죠. 대관령 김치라면 아무도 모르세요? 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라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요즘 분들이 모르시길래 패스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우리 때는 대관령 김치라면이라고 예, 베스트였는데. 그래도 맛 안 변한 건 육개장이야. 요즘에는 뭐 오뚜기 육개장도 많이 따라 잡았어. 원래 이게 육개장이 농심이 찐탱인데 김치 사발면하고 오뚜기나 뭐 여러분들 딴 데 짜가리 짜가리 육개장 많이 육개장도 따라 잡았더라고. 머리색이 폴 스미스. 저번에는 무슨 여러분들 치킨색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뭐 폴 스미스는 또 뭐예요? 네. 머리 색깔은 1월 1일 날 다시 염색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연말이 지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2단계가 이제 풀리면 다시 흑발로 돌아올 거예요. 네. 철권 그 분권 날리는 애? 우리 때는 이제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그냥 가장 유행을 했지. 문구점 앞에도 있고 그냥 학교 그냥 뭐 어디 뭐 상가에 가면은 조만한 그 철권 오락기기는 무조건 있어. 그래가지고 가게 업주들이 그거를 왜 설치하냐. 애들이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사주는 기계인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인형뽑기 기계? 뭐 요런 잘나가는 중심지에. 그래가지고 뭐 전국의 무림 고수들이 다 있었지. 뭐 지금도 뭐 철권은 뭐 매니아들도 많고 뭐 그래 온라인으로 PC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가장 이제 베스트였던 건 철권 3 태그 토너먼트였지. 그때 많이 골랐던 캐릭터가 이제 폴 스미스를 많이 골랐죠. 여기 계신 분들 한 100에 한 60%는 그 캐릭터 고르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에디라고 있어요. 에디 토마스라는 춤을 쓰는 기술이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나 격투기 게임 꼭 못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그냥 계속 이것만 해. 따닥따닥 막 손이나 발이나 연속으로 두 번 눌러. 근데 유일하게 철권 캐릭터 중에 에디라고 있어. 춤추는 애 비보이. 비보이가 컨셉이야. 그 이제 팔 두 개만 누르면 기술이 나가 꼽사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뒤지게 골랐지. 같이 이제 태그 토너먼트라고 해서 두 가지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는데 폴 스미스하고 이제 에디 조합으로 예, 많이 이제 꼬꼬마 텔레토비 아이들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써먹었지. 이제 고수들한테는 전혀 안 막혀요. 예, 저같이 이제 모르는 핫바지 새끼들만 이제 하고 이제 못 막고 이 지랄이야. 방장님 예전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보는데 이 오빠 재밌는 키키키. 구름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레인보우 식스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그냥 드림이즈 지니하고 소리바다까지 나오겠어. 싸이월드까지 나오고 얼짱시대까지 나오겠네. 예 거기까지 막 아까 대관령 김치라면에서 예 저희 존재를 너무 예 올드하게 했다. 미안합니다. 다시 떡볶이로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씹지도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 모금만 마시고 좀 더 먹을게요.
얘들아, 니네 그거 아니야?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할머니하고 30대하고 사귀는 부부 뭐지? 친구들아? 그거 대박이더라. 리얼스토리 Y에 다 까발려지고 주작인 거 나왔잖아. 할머니가 이제 다방에서 미성년자들 성매매하고 쇼윈도 부부. 결국에는 씨부라 쇼윈도더만. 겁나 웃기더라 진짜. 봤어요? 친구들? 네, 다정한 부부 봤어요? 네, 다정한 부부의 민낯, 왜 진실. 야, 사람이 진짜 돈에 미친 거야. 돈에 미쳐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토악질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뒤로 댓글을 떠나서 전에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그 남편분, 어린 남편분이 항상 식사를 할 때 웃지를 않아. 한 번을 웃지를 않아. 그리고 존나 웃긴 게, 그 지들끼리 이제 커플 사진을 찍은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거 뭐 이게 파노라마처럼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나왔던 케이크 있지? 그거를 옛날에 이제 무슨 생일날 찍었다고 이제 속일라고 이제 인증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왜 하필이면 2020년대 케이크를 병신마냥 예, 증거 짤로 갖고 왔나? 참, 그것도 진짜 대갈통도 빠갈이야, 빠갈. 속일라면 완전범죄야지.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사람들 개돼지로 봐. 나 그거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참 나이 처먹고 진짜 뭐로 어떤 진짜 막 얘기도 안 나온다. 얘들아, 알아서 판단하고. 진짜 세상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돼.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바보 병신이 아니야. 진짜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다. 처음부터 저는 믿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보지도 않았지만은 관심도 없었는데, 뭐 인스타나 페북에 이제 리얼스토리, 예, 그 실체 그게 뜨고 나서 이제 뭐 해명 영상이나 댓글이나 뭐 여기 여러분들 사건 같은 거 이제 요약해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거 봤더니 아주 가관이더만. 씨부랄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응원을 떠나서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365일 24시간 CCTV가 돌아갈 정도로 다 보고 있어요. 네, 누굴 속이면은 남한테 피눈물을 떠나서 다 화살로 돌아오고 원래는 또 다 돌아오는 거야. 나 혼자 어제 새벽에 존나 웃었어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완전 무슨 뭐 우차사도 아니고. 아, 나 진짜 니네들하고 할 얘기 진짜 많다. 오늘의 주제는 술 먹방 만약에 하면은 다정한 부부 리얼 스토리 깐따. 예, 그거 한번 여러분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나는 너무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그 지랄로 돈 벌라고 하고 진짜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게 너무 웃겨. 거기다 또 대놓고 참자 멍청해. 그 프로그램은 도대체 왜 나간 거야? 병신인가? 프로그램을 왜 나갔어? 자기 딴 애들은 또 홍보하려고? 아, 근데 사람을 떠나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진짜 멍청한 사람들 진짜 많아.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만약 뭐 백반 아닌 백반 방송이었는데, 예, 저처럼 오늘 빨간 게 땡기시는 분들, 오징어 볶음, 오복의 옛날 떡볶이 어떠십니까? 두 개의 빨간 조합,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요. 요런 주변에 해자 구성에 뭐 야식집이나 백반집이 있다면은, 예, 깐따가 추천하는 떡볶이의 오복 조합, 매콤하게, 어떠세요?